그 중에서 3명의 선수만 스타팅 블록에 올라섰고요. 출발했습니다. 5번 레인에 하용우 선수가 출전을 하지 않았고요. 3번 레인에 김태현 선수가 가장 먼저 앞서고 있었는데 6번 레인에 김현중 선수 뒤집습니다. 풀 동작을 캐치를 해서 풀 동작으로 연결될 때 그때 킥을 한 번에 뻥 쳐줘서 한 번에 멀리 나가야 됩니다. 그 멀리 가줘야지만이 그 다음 팔 동작을 하기가 굉장히 쉽죠. 그렇죠. 그 타이밍이 잘 맞았을 때 리커버리가 되게 편안하게 돌아오거든요. 네. 정말 돌고래처럼 뛰어 올라서 이렇게 유선형을 그리면서 떨어져야 되는데. 네, 조금 더 있으면은 이제 또 우리 아이탑 스포츠의 네. 그렇죠. 높은 거장 전대길 선수님이 이제 또 나오실 텐데 전대길 선수가 여기선 선수라고 제가 부를게요. 네. 전대길 선수가 접영을 굉장히 잘해요. 그렇네요. 네. 네. 굉장히 리듬감도 좋으시고 접영을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어드바이스도 조금 해달라고 얘기하셨는데 오늘 이 방송 때문에 뭐 웜업을 못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잘 할 거라고 믿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잠시 후에 또 출전을 하는 대로 저희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도 굉장히 떨립니다. 언제 나오시는지 계속 확인하고 있거든요. 또 저한테는 직장 상사이기 때문에. 아, 네. 자, 조금 떨렸는데. 자, 남자 3부의 경기입니다. 3부는 40대죠. 네. 두 번째 조고요. 아무래도 이제 20대, 30대와는 조금 근력적인 면이나 유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네. 조금 기록은 느려질 수 있어요. 역시 50m 이 터치를 기록하면 경기를 끝나겠습니다. 자, 누가 먼저 오레인인가요? 네, 오레인. 네, 오레인의 하먼두 선수가 가장 먼저 들어왔습니다. 유니티의 하먼두 33초 50의 기록입니다. 자, 끝나고 저렇게 빠져나갈 때 너무 힘들거든요. 그렇죠. 그때 진짜 나가기 싫죠. 너무 저 정말로 진짜 실제로 선수들 하는 경기에서는 주저앉는 경우도 많아요. 네. 보통 저렇게 옆에 이 줄을 좀 잡고 있잖아요. 네. 그만큼 이 한 번의 경기에 모든 것을 쏟아 부었기 때문입니다. 자, 리플레이 나오는데 이런 영상들을 집에 가서 복귀하시면서 좀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지 25에 몇 초에 들어갔는데 남은 25를 몇 초에 갔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하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네. 남자 1번부 접영 결승의 일정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긴장이 많이 되면 그렇죠. DQ가 정지호 아까, 선수가 네. 실격을 받았네요. 아까 스타트를 조금 빨리 뛴 것 같았거든요. 네. 말씀해 주셨죠. 이게 이제 스타트가 기회를 두 번을 줬었는데 네. 이제는 룰이 바뀐 지 꽤 됐죠. 이제 한 번으로. 아, 여기 3부 이어지는 조의 경기 출발했습니다. 확실히 브레이크 타임을 길게 가져가는 선수들이 확실히 거리에서 이득이 있네요. 네. 이 돌핀 킥을 잘 차면 그걸 활용하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네. 그러나 6번 레인의 선수가 좀 빠르게 역전을 해낸 모습인 것 같은데요. 아, 6번 선수 스트롱 레이트 빠르죠. 6번, 7번 그리고 네 4번 순. 아, 6번, 4번, 7번 순이었네요. 31초 1호의 기록으로 청호람의 박동석 선수가 가장 먼저 찍었습니다. 그리고 4번 레인의 스위몬 고현태 선수 31초 6위. 마찬가지로 스위몬의 권순기 선수가 32초 07의 기록으로 50m를 마쳤습니다. 자, 우리가 스타트를 이렇게 뛰었을 때 이 물이 많이 튀잖아요. 네. 물이 많이 튄다는 것 자체가 이제 물의 저항이 많이 받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 튀김이 최대한 없이 손이 입수한 지점이 발까지 따라 들어가는 그 포인트를 잘 해서 연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수영장에서는 이런 스타트 블록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연습하기가 좀 쉽진 않죠. 아무래도
저병의 1점 탈속됩니다. 자, 5번 레인의 강은신 선수. 제가 많이 봤거든요. 네. 수이문의 강은신 선수. 굉장히 연세에 비해 몸도 너무 좋으시고, 운동을 너무 열심히 하세요. 네. 정말 대단하시더라고요. 하루에 막 게임을 막 4게임씩 뛰고 막 하시는데. 대단한 체력. 네, 대단한 체력이세요. 네. 자, 그런 체력을 정말 보여주기라도 하듯이 강은신 선수가 29초 6위의 기록으로 1위로 통과를 했습니다. 자, 아주 기뻐하는 표정. 자, 남자 3번 못 먹어요. 못 먹어요. 네. 자, 개인 PB를 세운 것 같아요. 기뻐하는 거 보니까. 퍼스널 베스트를 경신을 하셨군요. 축하드립니다. 그냥 한계에 도전하는 스포츠다 보니까. 네. 아, 이런 또 쾌감과 희열이 있습니다. 지금 또 이제 4레인 선수가 모자가 벗겨져서 중간에 또. 네. 여기 15m와 25m 사이에 모자가 떨어져 있는데, 그렇죠. 화면을 보면 거의 모자 없이 지금 그냥 끝까지 마지막. 그러네요. 네. 항상 마지막 5m에서는 숨 안 쉬고 터치하는 버릇을. 그렇죠. 그래서 터치하자마자 고개부터 들었고, 포효합니다. 이게 이제 실전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거든요. 다이브에서 계속해서 성인 3부입니다. 자, 2번 레인의 장재혁 선수가 좀 빠르게 움직여주는 모습인데요. 4번 레인의 최현식 선수도 만만치 않습니다. 2번, 4번, 6번 레인의 각 축전. 2번이 막판 스포트로 거리를 좀 벌리는 모습이고, 4번 레인과 6번 레인의 입이 다툼이겠습니다. 좋아요. 터치 잘 맞았죠? 네. 아, 이분도 PB예요. 내가 딱 표정 보면 바로 PB.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아, 카메라가 흔들릴 정도로. 순간에는 한계 돌파의 순간이죠. 그렇죠. PB라는 말 자체가 퍼스널 베스트이기 때문에 개인 최고 기록을 얘기하는 거죠. 개인 네. 최고 기록을 넘었다는 거는 이미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었다는 거거든요. 자, 너무 축하드립니다. 한계선의 지평을 조금 더 밀어냈던 아름다운 인간의 물질을 보고 계십니다.